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와 평화나무 이사장의 김용민 이사장님 모시고 힘찬 투쟁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모처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집회가 매우 뜻깊습니다. 왜냐? 우리 변희재 고문님, 강민구 대표님, 조용한 대표님 등 양심적인 보수들과 함께 좌우 중도 합작 집회를 연 지 1년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년 전에 어땠는 줄 아십니까? 민주노총도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희재 고문님을 비롯한 양심적인 보수들이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윤석열 타도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변희재 고문은 윤석열이 증거를 조작하고 그래서 사건을 조작한 사악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옆에 저도 있었어요. 네. 곱사님께서 있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과 자기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두 명이나 찌르고 쓰셨다는 점, 이 점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여준 힘으로 정치 권력을 정치권의 입문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명백한 쿠데타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내란 세력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무슨 결실이냐? 아닙니다. 한동훈이가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입을 열어라 했는데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괴담. 그런데 자기와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머리빨이 곤두서는 한동훈 아닙니까? 아, 가발은 머리빨이 곤두서지 않나요? 자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은 곧바로 욕하고 조롱하고 분해 못 이기면 압수수색에 구속영장 청구까지. 그랬던 한동훈이가 태블릿 PC 이야기를 하는데 낯빛이 어둡습니다. 굉장히 조근조근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검찰총장이란 자도 말을 더듬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드디어 얼굴에 다 자백했습니다. 우리의 제일 약한 고리를 건들지 말라고 이미 태블릿 PC 조작을 시인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태블릿 PC는 어디 누구의 말을 전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원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포렌식 학회에 권위 있는 검증을 거쳐서 확인한 겁니다. 변희재 고문은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한동훈이가 태블릿 PC 증거 조작했다. 조작했다고 믿는다. 뭐 조작했다고 들었다가 아니라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직자라는 자식들이 애먼 사람을 보험대자로 만들고 나아가 증거 조작을 하고 사건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신임으로 국가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다 사형감입니다. 이것들이 태블릿 PC는 윤석열, 한동훈 멸망의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보는 이 열쇠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 열쇠로 윤석열이를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태도는 진보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양심적인 보수와 손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태블릿 PC는 이미 보수들에게 다 학습이 돼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에게 등만 돌리면 그들은 바로 타도의 고를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 태블릿 PC 증거 조작, 사건 조작으로 애먼 사람 법조사 만들고 감옥 보낸 걸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합성에 방사능 생선, 방사능 미역, 방사능 김, 방사능 소금이 올라오고 경제가 파탄나서 민재 민생이 망가지면은 그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문각이 짝이 없는 윤석열이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태블릿 PC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정말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 나오셨는데 민주당에서 태블릿 PC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민주당을 무력하고 무능한 공룡으로 만들었던 자가 어제 귀국하더니 뭐 몸 던진다고요? 몸 던진다고? 몸 던지기는 뭘 던져? 당대표로 있으면서 권력을 가졌을 때 던지지 못했던 몸을 뭐 던진다고? 특장 시절에 박종철 열사 사건 때 직선제 개혁투쟁 때 그것도 역풍우려했던 자가 던지긴 뭘 던진단 말입니까? 이런 사이비들이 판치는 민주당 착각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이 뜨거운 민심이 그대들에게 더 이상 무위도식 무임승차를 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함께하실 거죠? 무능한 정치인 반드시 끌어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태극기를 들고 올라왔는데 사실은 저희 미디어치는 강력한 보수단체고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의 이 조작날 조사를 규탄하는 보수단체로서 태극기를 어느 순간부터 안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전날만 해더라도 서울중앙지검장 앞에 가서 조작검사 윤석열 타도하자 같이 했었던 태극기 세력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 만세 그 부른 눈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포스트만 태극기를 안 들기 시작했는데 이 우리 좌우 통합 집회할 때마다 이 백은종 대표가 저한테 강제로 태극기를 들려서 올려보내는 통에 제가 태극기를 다시 들고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민 동지가 말한 대로 최소한 저와 우리 미디어치에서는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부터 저희는 퇴진운동을 준비했어요. 왜? 이미 저자들이 저진 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작 날조 상습 검사들이 정권 잡으면은 지금 이꼴 날짜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보수단체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기치는 의사, 거짓말하는 기자, 사람 죽이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어떤 꼴 되겠냐? 그럼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교사하고 이런 검사들이 대통령 법무장관하면 어떤 꼴 되겠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예상한 거 그대로 예상한 거 플러스 알파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3, 4년 전부터 다 조작을 잡았었는데 도대체 누가 실무적으로 이걸 주도했을까 그게 좀 의문이 있었지만 이것도 작년 12월에 다 증거로 잡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이었어요. 한동훈이 조작 실무를 다 주도했어요. 장시호와 현대고등학교 선후배로서 검사실에서 장시호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으며 태블릿을 조작 날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12월하고 올 1월에 한동훈에게 제가 두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너 자백해라. 그리고 이 지금 제가 여기 갖고 나온 책을 한동훈 플러스 알파 한동훈 부인한테까지 보냈습니다. 책 표지에는 무슨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의혹, 저는 의혹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한동훈 윤석열이 태블릿을 조작 날조했다. 사실적시입니다. 사실적시.
이건 틀렸으면은 즉각적으로 구속돼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한동훈 지금 6개월 동안 입도 열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송영길 대표가 한번 툭 던지니까 송 대표가 별로 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왜 당신들은 당신들 조금만 비판하면은 영장 치고 압수수색하고 감옥 보내는 사람들이 변희재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못 여냐 왜 구속 못 시키냐 요 한마디 던졌는데 한동훈 뭐라 그랬죠? 안타깝다. 돌려 생각해보세요. 아니 한동훈 윤석열 우리들이 자기들을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대해서 안타깝다 그러고 끝내는 인간들입니까? 압수수색해가지고 여기자 집에 쳐들어가서 여기자 속옷까지 뒤지는 놈들이 그런 들 아닙니까? 아니 한동훈은 왜 내 집에 와서 내 속옷 다 가져가? 그거 가져가서 입어. 아예 예, 압수수색은 커녕 제 이름도 걸어 못하고요. 한동훈이 쫄리니까 검찰총장까지 나왔어요. 이원석. 이원석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정호성과 최서원에게 태블릿 그거 포기해라 협박과 회유를 했던 자입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 튀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10번도 넘게 이원석이 태블릿 조작에 가담했다고 떠들고 그 내용도 제 책에 실려있어요. 근데 역시 이원석도 고소니 고발이란 말을 하지 않고 역시 안타깝다는 끝냈습니다. 또 튀어나왔어요. 인경으로 중앙지검의 제 고형권 4차장이 또 튀어나와서 기자들 30명 불러놓고 막말과 허위사실로 저를 공격을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송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당신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변희재한테 고소고발 못하냐 그걸 얘기했는데 고형권조차도 결국 그 말을 못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 백기투항했다는 얘기죠. 덤벼들 때 못 덤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이제 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도 못하고 덤비지도 못하고 겁만 먹고 시간 끝나는 게 다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제 공격 앞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한 두 달 정도 지금 제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두 달 정도 요 조작검사들을 토끼물에서 몰아가다가 전방위 포위해서 한 방에 끝낼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놈들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태블릿 조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거냐? 이상한 말들도 지금 물타기 하고 있죠? 아니 박근혜 탄핵류 운동 누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여기 있는 변희재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서 박근혜 탄핵류 운동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거야 태극기 전체에서도. 자 박근혜 대통령은요 지금 촛불과 태극기가 태블릿 조작을 밝혀내주면요 그거 고맙게 생각하겠죠.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앞에 나와서 감사하게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일단 얘기를 할 게 있어요. 그런 이상한 정치선 동술에 흔들릴 거 없고 넘어갈 거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을 때려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정치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상화가 될 겁니다. 이상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것도 다 믿지 말고요. 범죄자가 있다 어떻게? 때려잡으면 됩니다. 때려잡으면 모든 게 다 정상화 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